계속해서 conversation B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끊어읽기 하면서 Teacher, I told you.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A few safety rules. 는 rules인데 어떤 for earthquakes를 언제? Today. I told you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today. Now, let's practice. Are you ready? 예, 그래서 오늘 뭐 지진에 대비한 몇 가지 안전규칙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에이미와 지호가 yes. 그래서 everything is shaking.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get under the desk. 그래서 책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don't forget to protect your body first. 여러분들의 신체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일단 여기서 뭐 형광펜에 보면 뭐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라는 표현할 때, 말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때 쓰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a few가 나왔으니까, a few book이 맞는지, a few books가 맞는지, a few money가 맞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afety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뭐에 대비한 안전규칙 할때 전치사 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뭐가 와야 되는지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안전규칙들 할때 전치사 뭐를 쓰는지 그 다음에 Let's practice 뭐 제안하는 표현이죠. 오케이. 뭐 Let's practice 뒤에 뭔가 생략됐죠. 연습해 보자고 했는데 뭐를 연습해 볼지 Are you ready? 준비됐는지 묻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뭐, let's practice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생각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everything is shaking.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everything 뜻은 모든 것이지만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겠고요. 뭐 진행형 시제죠. shake. 흔들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everything is shaking 했으니까, 요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하는 거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명심, 상기시키기, 잊지 않도록 해주기, don't forget to 동사 원형이죠. don't forget to get under the desk. 그 다음에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다 할 때, 들어가다라는 뜻을 뭐,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 했더니, 어디 어디 밑에 들어가다 할때 get under 라는 표현 get under 어디 밑으로 들어가다 get under 뭐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될수 있겠죠.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get under the desk고요. 그 다음에 end 하고 protect 접속사 end 나왔고 protect라는 동사 원형이 보이는데 여기 사이에 뭔가 생략됐죠. Okay. Protect your body first. 가장 먼저 여러분들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Okay. 그랬더니 지호가 It's so scary. 아, 엄청 무서워. 그때 에이미가 You are doing fine, 지호. 너 잘하고 있는 중이야, 지호야. Hold on to 꽉 붙들어라 무엇무엇을 꽉 붙들어라는 표현이죠. Hold on to the leg 다리를 꽉 붙들라네요. 뭐의 of the desk 책상 다리를 꽉 붙들어라.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Okay. Oh, the shaking stopped for now. 흔들리는 것이 멈추었어. 지금 당장은 지금은 흔들림이 멈췄어. The shaking stopped for now. Let's get out. 우리 밖으로 나가자. 자, 이 부분에 뭐할 거는 뭐 이시 뭐 대신 왔냐라는 거. It's so scary. Scary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I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fine의 다양한 의미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 fine은 무슨 뜻인지. 너는 잘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뭐뭐를 붙들다라는 거. 뭐뭐를 꽉 붙들다. hold on to라는 표현. 그 뒤에 전치사 to 뒤에 어떤 붙들 대상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the leg이니까 다리죠. hold on to the leg of the to라는 전치사, of라는 전치사. hold on은 붙들다. 뭐뭐에게 할때 to를 붙였죠. 책상의 다리를 꽉 붙들어라. Oh, the shaking. 여기도 shaking 있고, 여기도 shaking 있으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좋겠죠. Okay, the shaking stopped for now.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let's get out. 다시 한번더 제안하는 표현 나오고 있죠. Let's get out. 우리 다 같이 나가자. Okay. 뭐 아까 전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다 할 때도 get under the desk고요. 나가자 할 때도 get out이니까 get이란 동사로 이동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표현을 go 대신에 get out. 뭐 let's go out 해도 상관없겠네요, 여기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 보겠습니다. Remember, 명심하렴. You'd better not use the elevator.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Us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래도 에이미가 Where should we go now?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teacher가 말하기를 You need to find. 여러분들은 찾아야만 합니다.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오케이, 그래서 탁 트인 공간을 찾아야만 하는데 어떤 탁 트인 공간이냐? 건물이 없는 오픈 에어리어를 찾아야만 합니다. Then 그러면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으로 가자.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일단 보면 remember you'd better not use가 보이는데요. 기억해라.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겠다인데요. 일단 여기에 요 표현 이거의 주요 표현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고 you'd better 할때 you'd가 뭐의 줄임말인지 그 다음에 요게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 use의 형태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만약에 사용하는 편이 더 낫겠다였으면 you'd better use겠죠. 근데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하니까 you'd better not use겠죠. 오케이. 그리고 명령문으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라 했고요. Where should we go? 어디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이제는 요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겠고요. 참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지금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을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가능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다음에 또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You need to find. 여러분들은 찾아야만 합니다. 의무 표현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Need to find도 되고 딴거두개더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with의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마찬가지 전치사 빈칸 문제를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ith no buildings니까 with no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네요. 오케이. with no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의미, with의 세 가지 의미, then의 세 가지 의미. 그 다음에 let's go to the park. 제안하기 표현이니까 뭐잘 알고 있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외에 뭐또볼게 있을까? 이 정도면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형법 배치란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told you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today 부분에서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무슨 목적으로 한다? 간접 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직접 목적어, 직목이라고 쓰죠. 그러면 갑목, 직목을 사용해서 묘정식 표현이 가능한 말하다라야 된다. 사형식 표현이 가능한 말하다라야 되죠. 그러니까 tell AB를 쓰고 있죠. 시제는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 간접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을 말했는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우리 what에 대한 대답. 지금 내가 말했었다. whom.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지진에 대비한 몇 가지 안전 규칙들을.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 직접 목적어. 여기가 간접 목적어니까 사형식이고, 사형식으로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할땐 tell을 쓴다. 그래서 여기 동사는 told가 사용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일단, a few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a few 뒤에 문법적으로 books만 가능하죠. 그 말은,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가 약간 있는 이란 뜻이니까,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ule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규칙들이죠. 몇 가지 규칙들이죠. 근데 안전 규칙들이니까 a few safety rules라는 이 복수형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자리에 a little 같은 것은 모두겠죠. 대신에 a few 대신 쓸수 있는 건 some은 가능하겠죠. I told you some safety rules 가능하겠죠. some은 문법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some books와 some money 두 가지가 가능한데 some books도 가능하니까 some rules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a little 같은 것은 모르겠다. a little money밖에 안 되죠. a few safety rules. 그 다음에 전치사 민감 문제 얘기했었습니다. 전치사 민감 문제. 지진에 대비한이라고 할 때, for earthquakes. earthquakes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earthquakes는 합쳐진 말입니다. earth, 지구 또는 땅이라는 뜻이 있죠. 더하기 quakes가 합쳐진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 됐습니까? 이걸 지진이라고 할 거고요. 전치사 민감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연습하자 했습니다. 자, 여기 생략된 말은 Let's practice the rules겠죠. 됐습니까? 그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the rules for earthquakes, 뭐 for earthquakes까지 넣는 것도 좋겠죠. Let's practice the rules for earthquakes. Are you ready? 지진에 대비한 그 명심해야 할 규칙들을 우리 다 같이 연습해 봅시다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하자니까 why don't you practice입니까? why don't we practice입니까? why don't we practice겠죠? why don't we practice 물음표. 그다음에 뭐 shall we practice 물음표 가능하겠고요. 같은 표현. 그다음에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practicing이 돼야 되겠죠.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let's practice. why don't we practice? Are you ready? 여러분들 연습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래서 에이미와 지호가 연습할 준비가 됐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everything is shaking.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everything 뜻은 모든 것이지만, 자,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뭘 했었느냐? 아까 전에 A few books 된다 했고, some books, some money 된다 했었고, a little money만 된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every books, money 중에서 every book밖에 안 된다 했어. 그러면 every에 대해서 얘기하면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밖에 안 된단 말이야. every money 같은 건안 된단 말입니다. every money도 아니고, every books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셀수 없는 명사 안 됩니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오고, 뭐 모든 책, 뭐 everyday, 뭐 모든 날, 매일 이런 뜻이죠. everyday, 모든 날, 매일. 그래서 every 뒤에는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고,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이 취급한다. 뜻은 모든 것들이라고 복수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이처럼 행동하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are가 오면 안 되겠죠. It is shaking. Everything is shaking.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shaking은 아까 요 녀석과 비교하면 이 shaking은 1번 현재 분사죠. 흔들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대인 거죠? 흔들리다, shake. 흔들리는 중인, shaking. 그래서 be 동사랑 합쳐져서 중1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 시제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중이다. 이 녀석은 1번 현재 문사라는 거. 반면에 the shaking stopped 할때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동명사죠. 그것이 멈추었다죠. 흔들리는 중인이 멈췄다가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멈췄다. 이거죠. 그것이 멈췄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상기시키기. Don't forget to get under the desk. And.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and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don't forget to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인 protect가 온 거죠.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get under the desk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to protect your body first 해야 되는 거두 가지를 명심해라, 잊지 마라라는 상기시키기 표현 두 개가 end로 연결돼 있죠. Don't forget to get under the desk and don't forget to protect your body first. 여기에 don't forget to가 있으니까 don't forget to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don't forget to가 생략됐으니까 protect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remember to get under the desk and protect your body first. Don't forget 대신에 remember to do 쓰는 것도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be sure to do, make sure to do 기억나셔야죠. Be sure to get, make sure to get. 그 다음에 be sure 하고 make sure는 that절도 가능했었죠. Be sure that you get under the desk 또는 make sure that you get under the desk. That 뒤에는 누가다가 와야 되니까. you를 집어넣죠. to가 없어지고 be sure that you get under the desk. be sure, make sure that you get under the desk.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리고 protect의 형태가 지금은 don't forget to가 생겼됐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보이는 protect의 형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it's so scary. 그거 참 무섭다.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우가 얘기하는 거, it은 뭐 대신 왔냐? 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이런 거겠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참 무섭다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 무섭다라는 표현으로 it's so scary를 썼는데, 일단 선생님이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고, 주어가 it이 아니고 I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숫자리를 좀 갖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it's so scary 할때 scary 대신 쓸수 있는 것은 scare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scare의 뜻이 겁나게 만들다죠. 겁나게 하다니까 이 자리에 쓸수 있는 스퀘어의 변형 형태는 뭐가 가능하겠다? It's so scaring. ing 여기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죠. It's so scaring.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나는 겁먹었다라고 해도 되니까 I'm so 하고 그 다음에 scare 동사의 입장 바뀐 어떤 시 I'm so scared. ed형 형용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건 ing형 형용사라고 한다 했고요. ing형 형용사는 현재 분사를 ing형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 겁나게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된 거죠. 겁나게 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it's so scaring, scary, I'm so scared. 나는 엄청 겁먹었어. ed형은 어떤 감정이 드는 거라고 했죠. 자, 지호가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You are doing fine, 지호. 지호야, 너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오케이. 그런 다음에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책상 뭐뭐의 소유 표현이죠, 소유 표현. 뒤에서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왔습니다. 책상의 다리를 꼭 붙들고 있어라.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전치사, 저 위에도 뭐 전치사 for 같은 거, 전치사 빈칸 문제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you are doing fine 할때 fine은 괜찮게란 뜻이죠. 이거 괜찮게. 그
그러니까 이때 when은 바꿨을 아 fine은 바꿨을 수 있는 게 where이죠. You are doing well. 너는 괜찮게 잘 하고 있는 중이야. 너 잘하고 있어, 지호야.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책상 위 다리를 꼭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fine dust 할때 fine은 미세한이지만 여기서는 you are doing fine 할 때는 you are doing well과 같은 뜻이다. 자, 그 다음에 shaking, 동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전에는 흔들리는 중인이었고요. 이게 흔들리는 것이 멈추었다. For now, 잠시 동안, 지금 당장은 이란 뜻이죠.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 let's get out, 우리 나가자. 자, 밖으로 나가다, get out, 뭐뭐 밑으로 들어가다, get under. 우리 다 같이 나가자.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당연히 알겠죠. Why don't we get out?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뭔가 명심해야 될걸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Remember, 기억해라. You'd better not use.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Elevator를. Us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다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꼼짝없이 갇혀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다?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had better가 두 단어로 된 뭐다? 조동사라 했습니다. 조동사의 특징은 조동사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죠. 이 자리에 use에다가 뭐, to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ing 형태, 뭐, using 이런 형태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안 됩니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다가 not을 넣는 규칙도 cannot swim 하듯이 had better not 뭐 u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할때 you had better not use죠. 여기에 뭐 to나 ing나 이거 전부 다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you had better not to us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식으로 많이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결국은 자 기억해라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얘긴데 오케이. 그래서 한 표현으로 할수 있는 게자 기억해라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말이나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말이나 똑같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이 표현을 remember를 그대로 살리면 remember not to use The elevator. 이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Remember not to use the elevator. 한 다음에 use the stairs. 자, remember not to do 하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to do에다 not 넣으면 not to do가 되거든요. 기억해라.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remember not to use the elevator.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emember not to use. 아까 전에는 to 넣지 말라더니 이번에는 to를 넣어야 되네요. Remember not to do. 됐습니까? Remember not to use. 또는 you'd better not use. had better 썼을 때는 조동사니까 여기 to 같은 거 넣지 말고 동사 원형이고 not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You'd better not use. Remember not to use. 같은 표현이고요. Us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해라. Where should we go? 우리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찾아야만 한다. 건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오케이. 요거 의무 표현이고, 뭐뭐 해야만 한다 표현이죠. Need to find. 또 뭐가 있다? Have to find. 또 뭐가 있다? Must find. 요런 것들 있죠. You must find. You need to find. Have to f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열린 개방된 공간인데 자 위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에는 뭐뭐와 함께 아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죠 뭐뭐를 가진
근데 뒤에 no buildings가 있으니까 합쳐서 건물이 없는 이란 뜻을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그래서 with의 뜻은 뭐뭐를 가진 이라는 뭐뭐를 사용하여도 아니고요.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인데 뒤에 no buildings니까 없는 건물을 갖고 영어스럽게 하면 없는 건물을 갖고 있는 open area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건물이 없는 open are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없는 이란 뜻으로 with no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ithout이 될수 있죠. an open area without buildings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with no buildings는 without buildings 하고 같은 뜻이다. You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out buildings. You have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의 여러 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중에서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영어로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고요. 그 다음에 if so, if가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 문장으로 넣으면 if we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out buildings, let's go to the park 이겁니다. Then은 원래는 if we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let's go to the park 였는데 이긴 것을 then으로 줄였을 수 있으니까 then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Let's go to the park.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했고요. 이제 순서대로 내용 파악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뭐, 이거 told you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몇 가지 안전규칙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I taught you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today. 오늘 이런 거 배웠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a few safety rules, a few safety rules for까지 이렇게 입으로 익히시면 좋겠네요.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Some safety rules for earthquakes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들었는 거 가지고 실제로 해볼 시간이라고 된 거죠.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준비들 됐나요? 그랬더니 에이미와 지호가 됐다 그러고요. 선생님이 상황 설정해 주죠. 자, 모든 것이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건 얼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뭐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호가 겁먹었어. 무서워. 그랬더니 에이미가 격려해 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책상 다리 꼭 붙들고 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음 상황이죠. 지호가 말하기를, 흔들림이 멈춰서 지금은 우리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뭐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밖으로 나가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밖으로 나갈 때 명심해야 될게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 일단 나왔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에이미가 묻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죠. 그래서 건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찾아야만 한다. You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그랬더니 지호가 그러면 우리 공원으로 가자. 공원에 건물 없고 넓게 탁 트인 공간 있죠.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누가다 I told 했죠. whom 누구에게? you에게. 몇 가지 안전 규칙들이죠. some safety rules 해도 되고 a little은 안 되고 a few safety rules 하고 나서 전치사 뭐였습니까? for죠. rules for earthquakes today. I told you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today.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한마디 더 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연습해보자, 이죠? 우리 다 같이 연습하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라는 말을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제안하는 표. Let's practice 하죠. Are you ready? Now, let's practice. Are you ready? 자, 그랬더니 이제 지호하고 에이미가 yes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죠. 오케이. Yes.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 선생님이 말할 차례죠. 상황을 주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거 잊지 마라 그랬습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 가장 먼저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의 몸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점두 가지,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몸을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단수 취급하는 거. Everything is shaking. 현재 진행형. Everything is shaking. 그다음에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뭐 하는 거? To get under the desk. And don't forget to 생략이죠. Don't forget to protect what? Your body. When? First. 가장 먼저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Everything is shaking. Don't forget to get under the desk and protect your body first.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치호가 겁먹었죠. 막 흔들린다 그러니까, 아, 그거 너무너무 무서워. 그거 무서워라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 가능했고, 똑같은 표현을 I로 했을 때 조심해야 될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s so scary 이러고 있죠. It's so scary 해도 되고 It's so scaring도 된다 했고요. 하지만 I'm을 썼을 땐 I'm so 당해야 되니까 이디어 I'm so scared 나 겁먹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에이미가 야너 잘하고 있는 중이야 지호야 한 다음에 뭐 해라 뭘꽉 붙들고 있으라 그러죠 뭘 책상의 그 다리를 꼭 붙들고 있어라 뭐 전치사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가 말하기를 You are doing fine, 지호 이러죠 You are doing fine, you are doing well 이라 했습니다 미세한이 아니고 잘이죠 그 다음에 Hold on 꼭 붙들다 Hold on 이어 동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니까 전치사 To죠 To the leg 뭐의 of the desk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You're doing fine, Jiho.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다리에게 꼭 붙들고 딱착 달라붙어 있어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상황 아니죠. 그다음에 지호가 이제 모든 이제 아그 흔들림이 지금 당장은 멈추었다라는 얘기하죠. 흔들림이 지금은 멈추었어.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 제안하는 표현 지호가 말하죠. 오케이. 그래서 Oh, the shaking stopped. 이번엔 동명사라 했죠. 흔들리는 것이 stopped. 지금 당장은 for now. 그 다음에, 우리 다 제안하기 표현. 다 같이 뭐뭐 하자. Let's get out. Oh, the shaking stopped for now. Let's get out.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뭔가를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주의사항을 얘기하냐. 기억하세요.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엘리베이터를. 한 다음에 사용해라. 계단을.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말하기를 기억해라. Remember.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You'd better not use죠. You'd better not use. 무엇을? The elevator. 주의해야 될거 많죠. You'd better not use. Remember not to use the elevator.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얘기합니다. Use the stairs. Remember, you'd better not use the elevator. Use the stairs. 자,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에임인지 지오인지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죠. 에임이네요. 그래서 어디로? Where?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Should we go? 이제는 now. Where should we go now? Where should we go now?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실 차례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찾아야만 한다. 이러죠. 뭘 찾아야 됩니까? 개방된 공간이죠. 개방된 공간은 공간인데 어떤 건물이 없는
됐습니까?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방된 공간을 찾아야만 합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티처가 말하기를 You have to find, you need to find, you must find 무엇을? Unopen area, unopen area.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뭐뭐를 갖고 있는 이란 전치사 which인데 뒤에 no buildings죠. Without buildings 해야 된다 했죠. You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You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그러면이란 말 나오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그 공원으로 가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공원 가자. 너 알, 나 알, 그. Then let's go to the park. Then let's go to the park.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182. 그래서 다음 동영상 선생님이 또 일이 생겨서 길게는 못하겠고 오늘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